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미주알 고주알도 그렇고 채널 K 방송도 그렇고 지금 유튜브 창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네, 보면은 네. 이제 구독을 안 누르시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네. 왕왕 네. 계세요. 종종 맞습니다.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대놓고 오늘 한번 구독자 한번 늘려보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저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왜 구걸해? 콘텐츠가 좋으면 알아서 구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위에서 시켰어요. 팀장님이 하라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안 해주시면 저희 이거 방송 못합니다. 방송 못하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아, 네, 정말 본부장님 네,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 네. 지금 저희가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밖에서 네. 팀장님이 이렇게 보고 계세요. 아, 몇 지금? 명이나 올라가는지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카운트 5까지만 세도록 할게요. 거꾸로 세야 되죠. 5, 4, 3, 2, 1.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올라가나요? 지금 어떻게 올라가나요? 진짜 올라가요? 아 진짜 올라가요? 아 정말요? 여러분 근데 구독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시고 뭐 아무거나 누르시면 안 되고 그 영상 보시면 오른쪽에 맞습니다. 구독 네네. 버튼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다른 채널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은 얼른 유튜브 키셔서 키움증권 네.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구독 버튼 누르시는 게 그 오른쪽 상단에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돼요. 그게 지금 여러분 지금 누르셨으면 좀 인증 좀 해주세요. 제가 도움 말씀 한번 드릴까요? 어떻게요? 저도 나름 저희도 나름 채널을 갖고 있잖아요. 예. 나름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아예 채널 엄청 크시잖아요. 그게 나름이에요. 뭐 그냥 여기 허접하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좋아요 있죠. 네. 좋아요 누르는 시간을 드립니다. 아예. 시간을 드린다고요? 잠깐 쉬어요. 지금 바로 누르고. 네, 잠깐 쉬고 좋아요 누르고 오시라고. 예, 왜냐면 저희, 예, 그리고 안 하는 건 저희 그냥 솔직히 불법이고요. 네. 좀 잘못하면 체포영장 발부되죠.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아, 저희도 할까요? 아, 여러분, 아, 지금 바로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시간 드릴게요. 저 방송 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네. 저 악플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래서 할 수 없죠. 꺼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와 맞바꾸는 인생이죠. 꺼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끄지 마세요. 네. 저도 직장인으로서 위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어요. 자, 어쨌든, 뭐 지금 네. 만족할 만한 수준 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네. 본업으로 네, 돌아와서 네. 미주알고 좋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준비했는데요. 어떤 키워드죠? 화면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아니군요. 뭉치면 죽고 네, 흩어지면 산다. 네. 네. 왜 이거 반대예요? 반대죠. 미국 주식은.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약간 이제 의미 있게 제가 일부러 말을 만든 건데요. 네. 그 보통 한국은 이제 액면 분할이란 말이 있고. 그렇죠. 미국은 주식 분할인데 주식 분할하면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관련해서 네. 오늘 이야기를 네.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네. 하겠고 네. 오늘 새롭게 저희가 소개해드릴 종목이 네. 하나 있는데 네. 아우 너무 또 어려운 거 가지고 오셨어. 아 그래요? 네. 그거 제가 좀 약간 우리 저기 의학 분야. 그렇지만 저는 의학 미드만 좋아하지. 네, 우리 의학... 이한인 교수님의 전문 분야입니다. 제가요? 네,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가 바로 이제 오늘 EW인데. 뭐죠? 이름이 약간 어려운데요. 네.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회사고요. 예,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요. 예. 에드워드는 왕자 이름으로 많이 들어봤죠. 예, 맞아요.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인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2015년 가을부터 책을 준비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막 이것저것 하다가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가 딱 눈에 띄었어요. 타 채널 얘기해 드리면 그 당시가요. CNBC 있죠. CNBC가 창립 30주년이었던 딱 그 시절에 CNBC에서 특집 방송을 하는데 네. 제가 지금 명확히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찾으면 나올 텐데 2016년 언제인데 30주년 기념 방송을 하면서 앞으로 30년을 갖고 갈 주식을 10개 발표했어요. 그때 의료 쪽에서 두 개가 들어가서 제가 네. 두 개를 전부 다 2016년 미국 주식이 답이다 세계를 소개를 했어요. 네. 하나는 바로 다빈치를 유명한 다빈치. 네. 인티티 서지컬 수술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이 바로 이거였어요. 아. 네. 그래갖고 그 당시에 나왔던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고요. 사실은 온라인 테크놀로지도 다 그때 나온 거고요. 그걸 보고 제가 막 찾아봤죠. 그래서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는 사실 저도 예전에 한때 그걸 할 뻔했다가 이제 안 했는데
심장에 약간 문제가 그쵸. 있는 건 스텐트 같은 거는 아주 간단한 거고 대동맥 판박 네. 협착증 네. 네. 그래서 네. 약간 더 하면 스텐트인데 스텐트에서 들어가면 인공 판막도 들어가고 그래서 심장 관련된 인공 장기라든가 그걸 검사하고 수술할 때 필요한 것들 있죠. 그런 걸 한꺼번에 다 하는 거가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회사예요. 이게 사실 네. 저희는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사망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심장 관련된 수술이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대동맥 판막 협착증 네. 이게 이제 막히는 거래요. 판막이 막혀갖고 협착. 예 협착돼서 뭐 피가 흐르지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스턴트도 할 수 있고 하고 스턴트. 있는데 예 스턴트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관련해서 이 회사가 넘버 원입니다. 이걸 풀어주는 거, 이걸 치료하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나이 드신 분이 다 나오잖아요. 네. 아니, 저희 네. 의유방송 아니고요. 여러분, 네. 여러분은 지금 미국 네. 주식에 관련한 이야기 함께하는 미주의 고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보통 나이 든 분들이 걸리는 병인데 네. 그걸 치료하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보면은 네. 뭐 에드워드라는 집안에서 운영을 하는 그것까지는 제가 살짝 까먹었는데 아마 에드워드라는 분이 처음에 그 박사가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저희 다음 화면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 거죠? 2020년에 6월 1일에 341, 네. 네. 2015년에는 241. 이게 네. 뭐예요? 그게 바로 한 줄을 세 줄로 분할하고 한 줄을 두 줄로 분할했다는 뜻입니다. 아. 네. 지금까지 총 세 번 했었고요. 얼마 전에 6월 1일 날 한 줄을 세 줄로 분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할한 이유는 뭐 주식 한 주당 가격이 높아서인가요? 그런 거죠. 약간 이제 높고 그다음에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좀 많이 분할하는데 보통 이제 분할한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자는 게 오늘 핵심 네네.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어떤가요? 예,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을 흐름을 보였는데 1년 후에 27% 올라가는 모습, 6개월에는 14%, 그다음에 3개월에는 적어도 5%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이제 똑같은 이게 장부가는 바뀌지 않아요 장부 네. 그렇지만 일단 그렇죠. 기본적으로 주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구매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런 내용이 포함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네. 저기 S&P 500 지수 내에 있었던 예. 57개 그 예. 주식 분할을 한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예. 올랐다는 거죠. 올라갔다는 거죠.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예. 관련해서 예. S&P 500 내에 있었던 종목들이 저렇게 보통 예. 올랐다라고 하는데 사실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 외에도 다른 주식 분할한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잠시 전에 얘기했던 그 인투이티브 서치컬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243를 해갖고 네. 그 당시에는 두 줄을 세 줄로 쪼갰어요. 네, 1:1.5 같이 해갖고 그 당시에 주가가 제 기억에는 800몇십 달러였는데 네. 그 주가가 한 500달러 떨어지니까 다시 또 사상 최고를 맞죠. 네, 계속 상승하는 그만큼 유동성을 좀 풍부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전혀 상관없지만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데 효과가 있는 거죠. 반대로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합니다. 오르니까 분할하는 거 말고 반대로 병합하면 주가가 하락한다. 일단은 네.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얼마 전에 파산 신고했던 체사피크 에너지가 수도 없는 액면 병합을 했거든요. 주가에서 빠지면서. 그런 것들은 하고 난 이후에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게 보통인데요. 나오는 표처럼 네. 한 67% 빠지는 그런 모습. 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뭉치면 죽는 거고요. 흩어지면 사는 거다. 미국 주식은. 근데 미국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증자를 하고 뭐 이런 이제 그 개념이야. 예, 우리나라는 증자는 예, 예. 근데 이제 예. 실적 기반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네, 주식 맞습니다. 분할하고 예. 나서 오르는 거죠. 그렇죠. 일단 유동 그 다시 말씀드리자면 펀더멘탈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말씀하셨던 대로 금액이 너무 비싸지는 네.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존을 왜 지금 주식 분할 안 하냐 그런 하소연을 하는 사람도 있고 테슬라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실 에드워드 라이프사이언스가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또 다우 30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우 30 그냥 액면 가격으로 그냥 그 평균을 산수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너무나 비싸면 또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좀 안방을 늡니다. 다우 30 운영위원회에서 좀 어떻게 좀 낮춰봐라. 그래갖고 벌써 4년 됐나요? 4~5년 됐나요? 그 애플이 그 당시 한 줄이 7줄로 쪼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상당히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봤는데 앞서 확인했었던 뭐 아마존이나 애플의 분할 역사도 그렇죠,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주식 분할 몇 번이나 했습니까? 아마존이 세 번 했죠. 세 번 1998년, 99년까지 총 세 번을 짧은 기간에 다 했어요. 이때도 주가가 엄청 높았었나 봐요. 그때도 100달러 이상이었고요. 항상 100달러가 넘어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속상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하나의 트렌드였어요. 주식 분할 100달러가 올라가면 좀 깎는 게 유행이 있나 봐요. 예.
유행이라기보다는 하여간 뭐 그때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그 이후로는 지금 이제 안 하고 있거든요 아마존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약간 유행스러운 건데 하여간 2000년에 들어와서는 아직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자고 좀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프 베조스가 안 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예, 안 할 것 같습니다. 애플은요? 애플은 총 4번 했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 4번을 하면서 주식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네. 최초에 한 주가 두 주가 되고 또 두 주가 되고 이번 7주가 한 주가 또 7주가 되고 4번을 거치면 상당히 좀 늘어난 건데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냥 간단히 보더라도 분할 이후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확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의 방송의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만약에 스탁 스플릿 분할이 된다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제가 에드워드 라이프사이언스 놓친 게 좀 아깝거든요. 미리 나올 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근데 이미 30년인데요, 뭐. 30년을 내다보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상관없지만 어쨌거나 이런 관련 기업들 보시게 되면 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20년 동안 해본 바로는 스플릿 이후에 빠진 주식은 없었다라고 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하나 자수하면 이게 왜 에드워드 라이프사이언스 왜 한 진지를 저 키움증권의 그 방송 예고까지 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 언제죠?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날 여기서요. 저녁 6시에 저희 매달 한 번씩 강의를 하거든요. 그 저희 공개 강의를 여기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뭐예요? 100달러 이하 유망주. 아. 왜냐면 너무 비싸다고 해 갖고 100달러 이하 유망주를 저희가 계속 만나서 같이 그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공모 뽑아 갖고 원고를 한 일주일 전에 저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딱 보니까 이 가격대가 아닌데 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서치를 하는데요. 네. 그래 갖고 알았죠. 주식 분할한 거. 네. 그래서 아는 거야. 지금. 원래 한 200달러 후반대. 200달러 후반대였죠. 그렇죠. 네. 지금 그러면 살 수 있을 만한 가격대로 내려왔네요. 가격대 무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릴 때 15종목에 거의 포함되어 있죠. 네.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오후 목요일이요. 목요일 6시요. 화요일이래요. 화요일이에요. 네. 예, 화요일 날 오세요. 예약 안 하시면 못 들어오세요. 아, 예약하셔야 돼요. 홈페이지에서 예, 예약하시고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는 거죠. 예, 지금 여기 보입니다. 예, 화요일 지금 보이시죠? 여기 화요일에 100달러 투자할 수 있는 미국 주식을 해서 여기 이제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분할 관련해서 이야기 테슬라 안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시간 잠깐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어제 저는 이제 초반에 1700달러 넘는 거를 보고 잤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침에 눈 떴더니 1497달러로 마감했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어제 보니까 기술주들이 엄청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빠졌죠. 왜 그랬던 거죠? 크게 보면 이제 그 많이 올라서 백신 관련돼서 얘기하면서 기대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경제 활동 재개 주식이 올라간 것이 하나 있겠고요. 네. 테슬라도 워낙 많이 올라간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어저께 다른 기술주가 빠진 거는 한마디로 테슬라가 끌고 왔다. 그러니까 끌고 내려온 거 보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한 번 간 길은 사실 다시 가는 법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좀 말은 좀 싸구려 같지만 쫄지 마시라.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쫄지 마세요. 그 정도 드릴게요. 제가 보면 그 정도로 좀 생각을 진심하고 있고요. 어저께 테슬라가 갔던 가격이 시가총액 3,200억 정도 됩니다. 3,200억. 5인가요? 몇이죠? 12. 시가총액 10위까지 가셨고요. 어저께 하루 진폭이 한 15% 그 정도 17% 정도 나섰죠. 테슬라의 주식 분할 만약에 이슈가 있으면은 대박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 혼자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름 제가 일론 머스크랑 제프 베조스를 많이 봤던 사람 입장이고요. 그 두 명은 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브스에서 선정한 작년에 최고로 혁신적인 인물 두 명의 공동 1위로 되었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둘의 라이벌의 주식이 강하거든요. 그래요? 특히 일론 머스크가 제프 베조스 엄청 까죠. 서로 까는 게 있는데요. 아마 그냥 액면 가격으로 올라가길 원할 수도 있죠. 더 센 가격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액면 분할 주식 분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리라고는 작년에도 사실 긴가민가 했는데 어떻게 사실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테슬라의 모습이 달라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투자에 있어서 좀 변화된 면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주식 분할, 미국 주식 관련해서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관련해서 주식 분할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인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